화합물은행이 기탁받은 화합물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순도 테스트를 거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그 성질도 우수. 화합물은행이 보관하는 화합물의 순도는 모두 80% 이상으로 희소가치도 높습니다. 순도 검사가 끝나면 연구자들에게 분양되도록 가루 형태의 화합물을 용액으로 만들어 플레이트에 분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보다 정확한 화합물 분양을 위해 시료의 침전 유무와 용량을 확인하는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탁받은 화합물들이 모두 그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DMSO라는 용매에 녹여서 용액으로 보관하고 그것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이 DMSO 용액에 물질에 침전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약효를 그대로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전 유무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도 하는데 그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분양 직전에 보관하는 장소인 자동 선별 장비에 화합물을 넣습니다. 화합물의 변질을 최대한 막기 위해 영하의 온도와 일정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토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마이너스 20도씩 습도가 이제 50%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화합물의 변질을 최소한도로 막아주고 있고 이제 로봇 장비가 시간당 1200개까지도 이게 화합물을 선별해서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양하는 화합물들을 갖다가 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화합물은행의 화합물은 화학연구원 내에서도 활용됩니다. 화합물의 약효를 평가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의약바이오 연구본부. 이곳에는 연구자가 아닌 자동 로봇 시스템 HTS가 움직이며 대량의 화합물을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합물을 동시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한 장에 320개의 화합물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약 개발 기초 단계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 자동 로봇 시스템 HTS.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 덕분에 하루에 2만 종 이상의 화합물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약물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요. 역시 HTS가 있기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을 이용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루에 뭐 몇천 개, 몇만 개씩 그 약효 평가 실시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